근데 제철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 같은 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곶감 이러는데든지. 요즘에 자두가 있어서 그런데 또 겨울에 또 자두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럼 그 건자두라 그래서 뭐 이렇게 될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 10여 종의 견과류를 넣고 재료가 푹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 끓인다. 물이 3분의 1 정도로 줄 때까지 끓인 뒤 건더기는 체에 걸러내고 내린 물만 받아내면 완성이다. 하루 3번 이 과일탕을 마시면서 허창 씨의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요즘에 보면은 뭐 브로콜리가 좋다, 뭐가 좋다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르게 각자가 가진 음식 속에는 각자 영양분이 다 있기 때문에 많은 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루에. 그래서 기준은 50가지다 하루에 이렇게. 그래서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몇 가지가 들어가나,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지 않는 데는 요쪽 음식에 들어간다. 이래서 하루 3끼 중에 한 50가지 영양이 어떻게 되든 건잘 모르겠지만 가지 수가 서로 섞이면서 골게 영양 섭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준을 삼아서 그런 걸 이제 주로 기준 삼아 있죠, 뭐. 그렇다면 과일과 채소를 섭취했을 때 암세포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서울대 약대에서는 고추와 생강, 포도, 마늘, 브로콜리의 색소 성분인 파이토케미컬을 암세포에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한 지만 하루 만에 암세포가 죽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섯 가지의 채소와 과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는 그런 그 과정 굉장히 긴 여정인데 되게 이제 여러 단계 우리가 그 다단계 발현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이토케미칼마다 특징적으로 그 다단계 발암 과정의 어느 특정 단계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그 지연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되돌려서 그 역전을 시킴으로써 결국 그 암세포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영준 교수의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실려 주목을 받았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색소 성분인 파이토케미컬.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속에 들어있는 이 파이토케미컬이 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1년부터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을 늘리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 유기농 매장. 진열 때마다 과일과 채소를 하루 5접시 이상 먹자는 뜻의 5-a-day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한 접시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바나나 한 개는 한 접시. 채소 샐러드 하나는 두 접시. 사과 한 개는 한 접시로 계산하면 된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쉽게 하루 5접시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암이 두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암의 위험을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접시 이상 먹기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 발생률이 감소하기를 원합니다. 채소, 과일의 충분한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5-a-day 캠페인은 1991년 미국 국립암연구소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주정부는 물론 많은 식품 기업이 후원사로 나섰고 적극적인 홍보와 어린이 교육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a-day 캠페인이 시작된 1991년부터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여러 가지 색의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합니다. 청보라색 그룹, 흰색 그룹, 노랑 오렌지 그룹, 녹색 그룹, 빨간색 그룹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색깔 그룹에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각각 다른 화이토 케미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토 케미칼은 색이나 맛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이트 케미컬은 그 색깔과 성분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붉은색 그룹의 토마토와 수박에 들어있는 라이코핀은 전립선암과 폐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색 그룹의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은 방광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란색을 대표하는 콩 속에는 유방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다. 청보라색의 과일인 포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불에 직접 구운 고기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을 억제한다. 흰색 채소를 대표하는 마늘에는 위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암을 예방한다고 했을 때는 특정 암 하나를 예방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암들을 예방한다는 목표를 가졌을 때는 어떤 특정 과일이 특정 암을 예방하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다양한 그런 그 항암작용을 가지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하는 이유는 각각의 성분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발암물질은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를 파괴하고 DNA까지 손상시킨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암이 생기는데 과일과 채소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컬들은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고 암 발생을 억제한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암치료 당시보다 그 후의 삶에 더 많은 공을 들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새로운 삶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가는 그 정성이 있었기에 오늘의 웃음이 있는 것이다. 훈제된 연어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생선처럼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오래 저장해놓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훈제를 하거나 소금을 이용해서 염장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864년 주방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냉장고의 발명이었죠. 덕분에 생선도 훈제나 염장을 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금방 시들어버리던 이 채소나 과일도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짠 음식은 위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냉장고가 널리 보급된 1950년대 이후 미국인들의 위암 발생률은 크게 떨어져서 현재는 주요 암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냉장고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은 길을 밟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위암 및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을 예방하는 채소와 과일,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세계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 우승은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중년 주부에게 돌아갔다. 52살의 사토 유시에 씨. 위암 말기 환자였던 유시에 씨는
복부에 선명한 수술 자국을 새긴 채 대회에 나와